2023년 집중안전점검이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실시됩니다. 이번 점검은 건설 공사장 등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시설과 짚라인 등 관광 레저 시설까지 7개 분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을 구성하고 도내 민간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안전관리 상태를 간단히 점검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표를 제작하고 자율점검 인증샷과 점검표를 제출하는 도민 3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충주시를 방문해 민선 8기 도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주시청에서 열린 도정보고회에서는 변화의 시작, 못난이 김치, 출산 육아수당 지원, 귀농 귀촌 취농, 의료비 후불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주요 건의사업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어 충주호를 활용한 각종 관광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제32회 충청북도지사기 노인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청주시 가덕생활체육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가했으며 예선은 리그전, 본선은 토너먼트전으로 펼쳐졌습니다. 대회 우승팀과 준우승팀은 10월 충남 보령에서 열리는 대통령기 대회에 충북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의료비 절감 효과와 함께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 PD 및 충북 미디어 크리에이터 발대식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사회, 문화, 관광 및 주요 도정 정책을 주제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충북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도민 PD 10명과 충북 미디어 크리에이터 10명은 4월부터 12월까지 충북도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도민 PD와 충북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영상은 향후 도정 교육과 홍보 영상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알림마당입니다. 금속활자 전수교육관이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16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이민호 금속활자장이 직접 금속활자를 만드는 과정을 시연합니다. 이번 행사는 금속활자 인쇄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괴산의 장남감 도서관을 비롯한 육아 편의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괴산군은 장남감 도서관과 숲 놀이터 등을 갖춘 괴산 아이사랑 꿈터를 준공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육아 고민 상담 등도 진행합니다. 충주시 농업기술센터가 13일부터 한 달간 친환경 농자재 자가 제조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농작업 안전교육과 친환경 자재 이론, 제조 실습 등으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단체나 개인 농가는 센터 식량기술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영동군이 찾아가는 이야기 동화 할머니 교실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화구현 전문가들이 지역 내 어린이집 등에 직접 방문해 동화구현과 독후 활동을 선보이는 활동입니다. 올해 선발된 8명의 어르신 동화구현 전문가들은 지역 22곳의 어린이집과 병설 유치원 등에서 아이들과 만나게 됩니다. 충북 청소년 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오는 16일 청주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연주회는 기존의 클래식을 편곡한 곡을 연주하고 청주 어린이 뮤지컬단이 함께합니다. 공연은 전석 무료 공연으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지정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바이오 벤치마킹 스쿨 9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바이오 벤치마킹 스쿨은 유명 바이오 스타트업과 투자사 등이 참여하는 바이오 창업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과정은 5월 13일에 시작되며 참가 희망자는 5월 8일까지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